이게 잘 나왔을까? 그러게. 이렇게 찍는 거 또 괜찮은데? 왜냐하면 필름 사진엔 정답이 없으니까. 이번 클래스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 DDP에서 노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DDP가 사진 놀이터일까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DDP는 대한민국 최첨단 공법의 집약체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3천 비전용 건물이에요. 특히 45,133장의 각기 다른 외장 패널로 제작된 건축물이죠. 광각렌즈의 왜곡과 이런 DDP의 곡선이 수평이나 구도를 맞추지 않아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들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 필름 사진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 눈에 담긴 장면 그대로 프레임에 담아내다 보면 어느새 DDP가 나만의 사진 놀이 터가 되어 있을 거예요. DDP에서 찍은 필름은 현상과 스캔 그리고 27장의 사진이 콜라주된 한 장의 작품으로 인화해드립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테이프를 간단하게 붙여주기만 하는 것도 광질은 아주 약간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름 사진의 기초부터 사진 놀이터 DDP에서 노는 법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클래스 101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